받으면 이렇게 뭐랄까 약간 귀찮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다정다감하게가 아니고 조금 내가 그런 입장에서 조금 민망할 정도였더라고. 이런 게 저는 뒷글씨 없어요.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. 왜 어머님이 요새는 진짜 그 저희 신랑하고만 새우아빠하고만 왜 전화를 하시는지. 그리고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니야 내가 했어 괜찮아 내가 할게 이러고 자꾸 중간 역할을 나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도 했어요. 너는 전화를 안 받아. 그러니까 아, 이제는 제가 전화 어머니 왜요? 그래 너는 애교가 없어. 아, 제가 어머니를 없는 영어치도 좀 해. 엄마가 뭐 나한테. 근데 시어머니하고 연륜이 다르거든요. 그러게요. 기본적으로는 불평등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. 두 번째 원인. 며느린 평생 딸이 될 수 없다. 고부들이여 평양선을 유지하라.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건강 상태에서 이제 그 애를 봐주면서 얘가 활동을 하고 그랬어요. 저도 2년 동안 우리 한이를 봤는데 그때도 걔가 돌전이니까 얼마나 힘들어.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엄마가 요즘 애를 보느라고 눈물 흘리고 또 눈물 울어. 제가 나가기 힘들었을 때는 눈물 시어머니가 했나봐요. 유대 안 하잖아.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섭섭했어. 아니에요. 이거니 너무 거야. 이거니 어머니가 또 오해하시는 거야. 오해하는 거야? 더울 때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역 때부터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엄마의 생활이 그때부터 없으셨어요. 10살 때부터 제가 방송 10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좀 커서 혼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때 아빠가 또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병원에 오래 계셨어요. 거의 한 7년, 8년 정도. 그래서 이제 아빠를 계속 돌봐드리는 상황에서 또 제가 이제 또 아이까지 맡겨야 되니까 엄마는 집에 가시면 아빠 보셔야 되고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애들 봐야 되니까. 무슨 말이에요? 그럼 또 저희 어머니도 아이를 이제 저희 큰애를 1년 봐주셨는데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니까 애들을 또 맡기기가 저도 되게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보면 나도 이제 엄마가 되니까 저희 엄마가 너무 안쓰러운 게 어렸을 땐 딸 때문에 커서는 아빠 때문에 또 저 때문에 애들 봐야 되지. 엄마 인생이 희생만 있는 거예요. 엄마 나도 희생만 있어. 좀 가만히 있어. 모르니까.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서로 진솔하게 터놓고 대화하는 기회를 가진 세 부부들. 각자 품고 있던 오해와 갈등이 풀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. 며느리와 딸은 사실 똑같지 않지만 또 다른 가족인 거고 서로 맞춰가면서 가족은 부부, 뭐 가족도 부부랑 마찬가지로 그냥 타협의 연속이거든요. 계속 내가 원하는 거, 상대방이 원하는 거 서로 맞춰가면서 또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서로 표현하고 솔직하게. 근데 표현하실 때는 다 이제 너무 비난하고 좀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거, 칭찬의 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여행을 떠나기 전 평소 시어머니에게 못다한 말을 편지에 담아온 며느리들. 과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?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편지를 썼어요. 그래요? 네. 들킨 혜균이가 먼저. 나 별 내용이 없어. 별 내용이 없어서. 맞아, 매드 먼저 만든 게 낫다고. 그래, 편해. 사랑하는 어머님께. 편지의 첫 줄만 읽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며느리. 어머니 저 혜균이에요.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께 손편지 쓰네요. 예전에는 어머니께 편지를 자주 쓰곤 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니 마음과는 달리 손편지가 아닌 문자도 자주 못 드려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. 처음 어머님을 뵙고 잘 보이고 싶어서 그저 방긋방긋 웃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한 지 10년 차 두 아이의 엄마로 지내고 있네요. 돌아보니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어머님 아버님의 응원에 제가 더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키우며 신랑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시어머니와 함께한 10년이라는 세월. 어머니 늘 건강하시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. 어머니의 면이. 함께한 다른 고부들도 이 혜근 고부를 응원해주고 고맙다.
울보 맞네, 울보. 네, 아,